33번 가보겠습니다. 자, as you get older. 이 older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선진아? 이거 형용사야? get이 ev 형자예요. 따라와, 지금. 동영상으로 할수 있는 거를 일부러 수업 시간에 하는 이유가 하도 니네가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오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야? 자, 날라가는 거야, 부사에. 어쨌든 네가 나이가 됨에 따라서, 이때 as는 뭐뭐 함에 따라서야. You may notice 데디아를 알수 있을지도 몰라. Your hearing is not as sharply as it once was.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좋은 문제예요. as가 나오면 우린 직업병으로 연결하는 거고, as는 부사. 이 as는 품사 뭐니? 이거에 접속사요?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예요. 얘가 as 다음에 it만 있으면은 전치사죠. it was가 있으니까 접속사예요. 그것이 한때 그랬었던 것처럼. 그럼 얘는 여기 있는 was하고 뭐하고 연결해서 시 곱하기 2, 아, 다 써야 되구나. 시대 곱하기 2는 뭐니? 대조예요. 주제 찾은 거야, 너. 모의고사에서 주제 찾은 거야. 뭐하고 연결해? was하고 is하고 연결해야죠. 그래야 시대 곱하기 2라고 쓴 거예요. 현재란 시대와 과거란 시대가 두개 나왔으니 이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을 찾은 거야, 네가. 이게 모의고사 독해 문제라면 주제 찾은 거라고. 문법 문제니까 상관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문제는 was slash하고 must만 틀리다는 거야, 이준아. did 써야죠, did. 왜요? 얘가 왜 was야? is 때문에 was 아니야? is 때문에. 앞에 나온 동사를 봐 그랬잖아요. 이건 대동사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it was 다음에 생략된 말은 뭐니? was 다음에 생략된 말 뭐야? 뭐가 되는 거야, 정우야? 야, 왜 이래, 얘네. he is quick. 이란 문장하고 she is. 어쩌려고 그래, 얘들아. she is quick이란 문장이 있다고 치면, 설명 들어. 사진 정리 있잖아. 이게 있다 치면 이걸 합쳐라. 그 남자는 빠르다, 그 여자는 깜빡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비슷하게 빠른 거네요. He is, plus, as, quick, slash, 물결 표시 by, as, she is, slash, does. 그 다음에 뭐 쓰냐고, 여기. quick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 정말? 아니, as 날리는 얘기 했고요. 날라가요. 그리고 as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 뭐야? he is quick이잖아요. 얘는 she is quick인데 이 quick은 날라간다고요. 왜? 앞에 있잖아요, quick이. 그는 빠르다, 그 여자가 빠른 것만큼. 이거 아니니? 아니, 그럼 여기에 was 다음에 뭐가 생각된다고 물어보는데 뭘 망설여? 뭐가 답이야? sharp겠지, 뭐. 아니, hearing is sharp고, hearing was sharp겠죠. 청각이 날카로워, 지금 날카롭지 않아요. 청각이 옛날엔 날카로웠는데, 옛날에 날카로웠던 것만큼 날카롭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지금.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면. 아니, 저거를 네가 설명을 해야 될 거야, 설명을. 너 정말 내년 3월, 4월 달에 시험 끝나면서 얼마나 놀래려고 그래. 이거 설명하려잖아, 지금. 아니, 무슨 남의 얘기처럼 생각해, 왜? 갑니다. Although age does affect, does는 무슨 does야? 강조두예요. 얘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아니잖아요? 왜 나왔죠? affect 강조. 정말로 영향을 미칩니다, hearing에. 그렇긴 하지만 hearing loss, 청각 상실은 is likely to 하면 be likely to가 수거잖아요. be likely to 부정사죠. 그래서 like가 나올 순 없고요.
가장 뭐할수 가능성이 있냐? occur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exposure. exposure는 전치사 to 쓰입니다. 뭐에 노출되는 거야? constant sounds in one's daily life. 매일매일 생활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들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귀가 청각이 상실될 수 있다고요. 아비어스리 따라 쓸수 있는 건 따라 쓰고 나중에 사진 정리로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때 정리하라고요. 따라 쓰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일 벌어지지 말라고 설명 들어오는 거지 필기하러 온 거야? 명백히 people such as airline pilots or construction workers 같은 사람들이 아마 hearing loss가 많은가 보죠. 맨날 비행기 타니까 맨날 공사장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who 돼 있는데 왜 얘는 크크야? 아니 워커스 사람이고 피플도 사람인데 이걸 왜 내냔 말이에요. 휘치는 사물이 선행사일 때고 얘는 사람이 선행사인 거죠. 아, regularly exposed to. expose는 be exposed to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전치사 to 써요. 뭐뭐에 노출되는 거예요. ex는 바뀌고 pose가 두다죠, 어근이. 니네가 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특강 들었는지 알죠? Too loud noises에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사람이고요. Should take precautions to protect their hearing. 이렇게 동가로 쳐도 되겠네요. 얘는 여기서 동가로가 여기서 닿는 거죠. 그렇죠? 주어는 people이고요. 동사는 뭐야? 동사 뭐야? 주어나? should take가 동사예요. 산부이네요.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속 더 나옵니다. 지금 세 줄, 두 줄이 사이에 있네요. 자, be likely to가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라 likely는 형용사예요. 부사가 아니야, 얘들아. 얘가 왜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he will likely win. 그는 이길 거다란 말인데 이때 likely는 부사야. 얘가 부사, 얘가 형용사.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스펠링인데 얘는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형용사겠죠. ly로 끝났지만 얘는요? 아니 조동사하고 일반 동사 사이인데 부사일 수밖에 더 있니? 얘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가 돼서 얘 자체로는 뭐뭐할 가능성 있는이고요. 얘는 부사로 10중 8구는 8, 90%는 이 말하냐? 8, 9, 10%냐? 10개 중에 8, 9개는? 얘처럼 be likely to와 같은 말이 뭐야? be apt to, be liable to, be inclined to, be prone to는 고의 대화 나와. be prone to. be likely to, be subject to 나온 데에는 고의 고삼 되어 나와요. 얘들이 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라고요. likely의 명사형은 뭐니? 내가 여기 단어를 정리한,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ikelihood는 possibility랑 같은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자, 사진 정리하면 되고요. 티 할게요. 300살째 시험 본다고 써놓을 테니까. 예, 자꾸 외워야죠. 외워야 삽니다. 금요일날 330째 티에 들어갑니다. 갑니다. Because of pastors patient methods를 때문에 he was able to make many observations about germs에 대해서 germ은 뭐 세균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균뭐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시작도 되고요. 태초란 뜻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거안 쓰이냐? 이런 거안 쓰이나? 하이진이 뭐야? 개인 위생이에요. 세니타이즈가 깨끗하게 하다니 위생시키다는 거 아니야? 점안 쓰냐? 여기네 점. 그러니까 균, 세균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것다 때, 아주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 시초란 뜻도 돼요. 합니다. 어쨌든
이 병원 같은 거에 대해서 연구한 거냐? 예를 들면 germs cause, cause는 오투예요. meat and milk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to 분용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얘가 썩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얘는 음의상의 주어고 얘가 음의상의 동사예요. 그래서 영어에 음의상의 동사란 말은 없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는 음의상의 주어와 음의상의 동사죠. 우유나 밀크가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건 얘예요. They also cause many serious diseases도 야기합니다. 얘는 오투지만 얘는 몇 형식이요? 3부이죠, 그냥. 뒤에 목적어밖에 안 나오네요. 문장이 끝났잖아요. 여기 to 분용사가 없잖아요. 그럼 3형식이죠. 3부이라고 씁니다. V는 verb니까요. Pastor was studying about germs인데, that cause냐, cause냐. 얘가 복수니까, 당연히 cause가 돼서 수일치 문제고요. Rabbis, rabbis, 몰라요. 광견병이래요. 그걸 야기하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when Joseph Meister became 아팠을 때, 실제로 Pastor believed Daddy야를 믿었는데, he had a cure for rabbis에 대해서 치료약을 가지게 됐다고 믿은 거예요. But he had never given it to a person. 사람에게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Before. 그전엔 안 해봤단 얘기예요. 이는 되면 뭐가 되는 거야? Never하고 before가 다 뭐야? 현안경이 되는 거죠. 현안경에 뭐가 있니? 현재 완료 경험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 뭐냐고. 현재 완료 경험에.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hree times, multiple times, often, always 이런 거 나와줘야 된다고요. 고등학교 가도 나와 얘들아. 한 번도 사람한테 안 생겼는데 at first 처음에 Pastor was afraid to 뭐 하는 게 두려웠냐면 to treat Joseph but his doctor said 의사가 말하기를 the child was dying. 얘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어휘 문제, 의미 문제예요. 얘는 죽은 거야, 아직 살아있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중이라고. 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기서 또 단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die는 자동사예요. 죽다예요. 옆에 명사 못 나와. 명사로는 뜻이 뭐야? 주사위예요. 같은 말이 뭐야? dies예요. 니네 다 했어. 가정법에서. 12가에서 다 했어. die의 형용사형은? 데드예요. 얘는 죽은이에요. 살인형이에요. 명사형은 데스가 되는 거죠. 죽음. 얘하고 킬하고는 달라요. 얘들아. 킬은 타동사예요. VT가 타동사잖아요. 얘는 무엇을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달라. 예, 갑니다. dying은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인데 아직 죽지 않은 상태니까 얘 죽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Pastor gave Joseph a shot every day for 10 days 동안. Slowly the child became better. Better는 good이나 well이나 well은 부사고 good은 형용사예요. 비교급체 상급이 같죠? better 베스트. 얘는 굿의 비교급이야? 웰의 비교급이야? 뭐의 비교급이야? 선진아? 왜 굿이야? became이 EV 형자라서요.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지겹지. 네. 효용사의 비교급이에요. vaccination은 백신 접종. cured him. 낫게 했다. 올라갑니다. Yesterday, I took a bus to the shopping mall downtown.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제고요. 과거 시제라서 spend. 이건 할 말은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그 사이에 전치사 on이 생략된다는 게 키포인트. 얘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얘들아. 여기에 looking이 맞냐, to 분용사가 맞냐가 시험 문제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봐. I spent all day to look around.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고요. Looking이 맞아. 얘는 전치사가 생략된 상태야. 얘 on이 왜 생략된 거야? He spent money, time. 이게 목적으로 올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on이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on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전치사 on이 나와야만 하는 경우는 books 같은 거 쓰면 돼요. 얘는 in이 생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뒤에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면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명사 나오면 생략 못해요, 얘. 얘는 생략 불가고요. 얘는 생략 써라 이건 가능해. 지금 써. 이제 안 보일지도 몰라 사진 정리해. 얘는 생략 안 돼요.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동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생략 가능해요. 그는 필기펜을 쓰세요. 글씨는 여기 인쇄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쓰면 안 돼요. 여기 인쇄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쓰면 필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인쇄되어 있는 것보다 작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얇은 볼펜이 중요해요. 그는 돈이나 다 시간을 썼습니다. 책에다가 또는 책상에다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이. 글씨 예쁘게 써라. 다못 쓰면 사진 정리. 짜증내지 말고 나중에 사진 정리하지 뭐 이렇게 포기하세요. 다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듣잖아.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전에 거 사진 필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네 손해야. 이게 영어만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과목도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적이 안 좋죠. Looking around in the bookstores, record stores and gift shops, I came back with a $10 CD. $10 우리는 이건 뭐로 배웠던 거야? He's a 2-year old boy로 했던 거죠. 일과에 있죠, 이거 마더텅에. 얘는 하이픈이라고 부르는 애 때문에 얘는 하이픈이 나오면 복합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복수가 어딨어? 물결 표시 S가 뭐예요? Years 다 쓰기 싫어서 물결 표시 S. 슬래시하고 쓰는 건 뭐예요? 얘가 맞고 슬래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틀린 거야. Years 이렇게 되죠. 방금 수업 끝난 저쪽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거에서 수업을 할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쓴단 말이야. 듀어링 슬래시하고 Y 쓴 거라고요. 듀어링이 맞지 Y는 틀리다고.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니까. 밑줄 치고 슬래시 하는 건 얘가 맞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네가 알아봐야 돼. Eruption은 분출이고요. 용암 같은 거 분출. Corruption은 뭐야? 완전히 부서진 거니까 부패죠, 부패. 자, 슬래시하고 써 있는 게 뭔지 얘기하는 겁니다. 갑시다. 그래서 10달러짜리 형용사에는 형용사에 S를 붙이면 안 되죠. 형용사에 S 붙이면 안 되죠. 샀고요. Today when I wo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my legs were sore. 좀 따끔거렸다. 많이 걸어서 힘들었나 봐요. I didn't do anything. 이거는 앞에 not이냐? any는 언제 쓰이는 거냐? any는 언제 쓰이는 거야? 부정문 not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의문문 또 어떠한 뭐뭐라도 마지막이 조건 if you have anytime tell m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some은 언제 쓰이는 건가요? 긍정문 끝. 선생님 그거 말고 있잖아요. 왜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의문문. 아 그런 걸 네가 왜 해? 권유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문문이 아닌 경우. Do you want some milk? 의문문인데 왜 some 쓰나요? 그건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some을 쓴다고요. 마더텅이 다 했어. 이건 복습하는 거야. 마더텅을 통째로 복습하자고 했는데 네가 내년 1학기 때 내신으로 좋은 대학 가긴 글렀구나 이딴 소리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하세요. 네가 만드는 거야. Once there was a little boy whose name was Richard Whittington 해가지고 얘가 메트런식으로 보인다는 거야, 조하나? EV1? 물음표예요. 이거 완전문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
한정사 없어요. 한정사. 한정사에 뭐가 있니? 한글 두 개, 영어 세개 아니야? 영어 세 개, WH로 시작하는 거 뭐야? Which, What, 제일 대표적인 얘. Whose 아니야? 한글 두개 뭐야? 관사. 소유격, 얘도 소유격 아니니 어차피? 너그 마더텅 일가에 거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문법 문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whose가 맞냐, who가 맞냐 그러는데 바로 뒤에 she로 시작해요. 답이 뭐야? 볼거 없이 후에. 왜? 한정사 뒤에 뭐가 뭐다? 대명사 뭐다야? 니네 그거 알잖아. 그래서 소유격, my, it, 이런 말이 어딨니? 한정사 다음엔 명사 와야 되고, 그 명사가 오는데 한정사 플러스 명사인데, 만약에 절이 나오면 이 명사를 포함한 절이, 이 절이, 뭐가 나오는 거 뭐라고? 완비가 나오는 거라고. 완전 비슷한 문장 나오는 거라고. 뒤에 대명사 불가예요. 그게 뭐야? My it 이런 말이 없어요, 영어에. 고3 시험 문제예요. Who가 맞아, Who's가 맞아 다음에 She is 이렇게 나가요. 그냥 답이 될수 없어요. 옆에 She가 못 와요. 대명사 못 와요. Who가 답이에요, 그냥. 주격 보호가 없는가 보지 뭐. She가 나왔으니까 주어 아닐 테고. 너 고3 거 끝난 거야. 너잘 모르지. 잘 모르지. 너 나중에 고2 고3 때 시험 끝나고 나서 하도 짜증나고 깝깝해가지고 문법책 다시 문답지 가다가 마더텅 있는 거 보고 가만히 한 시간 정도 읽다 보면 여기 다 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고3까지 가르치면서 필요한 짓을 다 거기다 다 집어 넣어놨잖아요. 네가 깨닫냐 못 깨닫냐의 문제지. 고3까지 문법이 끝나가는 거 너네가 지금 챕터 하나 남았어 지금 18과 갑시다. 그러니까 얘는 뒤에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후수가 맞습니다. 얘는 플러스 불완전문 나오는 거죠. His father and mother died 이 형식이네. 끝났네요. 옆에 아무것도 못 오죠. 꺽쇠가 나와야 돼요. 꺽쇠는 부사예요. He was only a baby. The people who took care of him. 주어가 없잖아요. 얘는 플러스 불인데 주어가 없단 얘기 아니야. 그 남자를 돌봤던 사람들은 얘가 주어니까 워가 맞는 거죠. Very poor, 매우 가난했어요. Richard was not old enough. 얘는 enough 순서예요. enough 순서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니? 무슨 enough?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로 가야 된다고 했죠. 이거 나와 시험에. enough old 하면 틀려. 이때 enough 품사 뭐야? 부사예요. was의 보호가 뭐야? 올드예요. 이 올드라는 형용사 꾸며주는 거야. He is strong enough to lift it. 이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에요. 주어는 he고요. 동사는 strong이에요. sorry,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보호예요. 주격 보호. enough는 형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enough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명사도 있습니다. 만 얘는 지금 enough가 나오면 니네는 to를 떠올려야 정상 아니야?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to부터 묶어서 뭐야 선진아? 뭐라고 쓰니? to 위에 to부 결이죠. 그러니까 enough to, only to, 자라서 무엇이 되었다, 나이 들어 몇 살에 돌아가셨다, 일어나 보니 뭐뭐이 되어 있더라. 그건 다 투부 결 6개예요. 그거 외우고 살면 너 고등학교 가가지고 청고 1학년 시험 지도 도대체 몇 번을 보여주니? 너 이거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다 투부냐, 투형이냐, 투명이냐, 투부냐, 투명이냐, 투명이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니? 그 투부 정사인 다음 한 페이지로 통째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너잘 되라고 내가 그러지? 너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아직도? 이너프는 어디로 화살표 가는 거야? 재민아. 여기로 가야죠. 부사는 문장에서 뭐 하니? 얘들아, 명사는 문장에서 뭐 하니? 형용사는? 부사는? 무슨 동? 얘가 여기로 가야죠. 형용사 수식이니까. 해석은? 그는 충분히 강해서 그걸 들어올릴 수 있다예요. 투부 결이에요.
한두 번 하니 엔투브 결이겠네요. 그러니까 to work는 꽝 새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야. 밑줄 친 to work의 용법과 같은 얼굴로 돼 이러잖아요. 투부 결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 그 계속 외워야 돼, 너. 마더통. 네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2월 말까지 아무리 못해도 5번 이상 복습할 수 있습니다. 네,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한테 죽으라고 복습할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거 아니래도요. 수학도 할게 많고요. 국어도 할게 많고요. 영어도 지금 막 늘어났잖아요. 능률 앞부분도 해야 되고, 77이라는 영작책도 해야 되고, 330도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중3 때네 인생 결정된다는 거 아니야? 갑시다. So he had a really hard time. 정말 힘들었고요. Sometimes he had no breakfast. Fast가 명사로는 뭐라고? 단식이에요.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 복자요구에 나왔었죠. 단식을 깨라 그래서 아침이라는 거 했었어요. 그는 아침을 못 먹고 and sometimes no dinner. Gentlemen, he was glad at any time to get a piece of bread or a drop of milk. 뭐 이렇게 됐고요. 네, at any time 날라가면 유튜브 정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to부터 못 벗으면 뭐냐, 조하나? 꺽쇠 맞아? time 나오면 보통 투형이라 그랬죠? 꺽쇠네요, 이거 보니까. to부 뭐야? to부 원이죠. 이게 to부 원인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재민아? 에? 글래드가 뭐야? 아니, 형용사잖아. 감정 형용사라고 하죠. 감정형용사 나오면 뒤에는 투부정사의 부산용법 중에 원인에 해당합니다. 그 투부정사 한다고 중요한 거다, 얘들아. 심심할 때마다 봐라. 심심한데 영어책을 봐요. 그렇게 살아야 네가 나중에 심심하지 않게 살수 있어. 답은 몇 번이냐, 이거? 뭐냐, 이거? 4번이냐? 오케이, 거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6과 전치사의 종합문제 보도록 합니다. 예, 한 칼럼 풀고 채점하라고 다 얘기했었어요. 전치사는 질문이 보통 없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이 페이지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는 문법적인 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외우고 사냐의 문제예요. 이 위드도 보통 생략되죠. 언제 생략되게? 뒤에 뭐 나오면 생략이야? 스터딩 같은 동명사나 방금 했잖아 우리 330자에서 이 위드는 보통 생략돼요. 똑같은 이치 아니야? Have difficulty도 생략되잖아 이니. 와 그거 안 해요 뭐 큰일 날 들어. 얘는 생략 가능하고 얘는 생략 안 돼요. 얘는 뒤에 명사 나와서 생략 안 돼요. Help me with this report 이렇게 되는데 이 리포트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일과의 이런 문장이 나와요. Help가 나와요. 1과에 정말 나오나요? 1과의 1, 2, 3, 4, 5형식의 3형식 부분을 보면요. 주의해야 할 3형식이라고 하는 곳에, 완전사동사에, 여기에 보면, 없는데요? 아, provide 공급동사 나오네요. name에, 여기 첫 단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뭘 쓰냐면은, 의문문은 꼭 평서문으로 바꾼 다음에 문법성을 판단하라. What can I help you with? 는 원래 문장이 I can help you with what? with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틀린 문장이고. 여기 with 나오잖아요. help는 보통 with랑 쓰인다고. 무엇을 가지고 널 도와줄까? 이 말이에요. with 다음에 나오는 걸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전 3형식인데 with 생략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얘는 전치사 부분에서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help 다음에 with 나온다는 게. 나를 도와줘. 뭐, 너뭐 어떻게 도와줄까? 밥 줄까? 뭐 할까? 이 리포트 하는 걸 가지고 날 도와줘.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나, 이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봐요. 다할 수는 없어요. 넘어갑니다. 질문하세요. 전치사 질문도 없고요. 설명도 별로 할게 없어요. 솔직히. 예, 큰게안 보이고요. 예, 큰거 없는데 괜히 시간 끌지 말고요. 7, 8, 9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종합 문제를 하죠. 해석 문제예요, 다.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그 차이지. 딱히 막 뭐. 얘는 임팩트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능률에서 했던 거예요. 어저께, 고3? 고1? 어저께 아니면 어저께 아니면. 월요일날 그거 했었구나.
have an influence on. 얘는 정해져 있어요, on이. 얘는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잖아요? 그럼 여기에 한 단어짜리 쓰고 있어. Have an impact on. 영향을 끼치다란 말이에요. 이게 한 단어로 뭐냐면 affect가 돼요. 또는 influence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나오고 전치사 on이 나오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면 얘는 타동사란 얘기고요. 얘도 타동사란 얘기네요. 얘는 한정사 뒤에 나오니까 명사란 얘기겠네요. 뭐가 생각이 안 나냐 했더니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세 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 청고 애들 시험 범위 안에 이게 있길래 얘기를 해줬어요. 청고 1학년 애들. 이게 봐봐라. 미주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 5년 됐어. 아니 한 5년 6년 됐어요. Have an influence on을 밑줄 쳐놓고서는 빈칸을 3개 주고 바꾸라고 했다니까요. 그 얘가 시험지 들고 왔는데 애들이 이거 3개로 바꾸는 게 시험에 나왔길래 능력의 한계구나. 모르겠는데? 이게 3개로 답이 뭐래니? 그랬더니 뭐가 답이었다고? Have influences on. 그게 답이에요. 내가 쌍욕 안 했는데 애들도 그렇고 다 욕했다는 거야. 나도 이게 그게 도대체 시험 문제야 도대체? 많이 틀렸는데 대부분이 틀렸죠. 왜 그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든 틀리게만 들려고 꼬아서 낸다는 게 세상에 이네 단어를 세 단어로 막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도 나중에 한번 기발하게 그렇게 생각해봐. 나오더라니까요. 그 팀이 지금 대학교 3학년 뭐 이쯤 돼 있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 다 청구해드리니까 군대 갔다 왔으면 아마 2학년, 3학년, 3학년쯤 됐을 텐데 그 팀이 5명에 3명이 아니 2명은 의대 갔고 1명은 하얀 대 갔고 걔가 이름이 김도훈이야. 김도훈. 2달 전인가 찾아왔어요. 자애는 임도훈이지? 예. 네.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결국은 이 얘기를 하네요. 두 녀석은 충북대 갔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Affect, influence, 이게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써놓으시고요. 넘어가자. 대답을 크게 해야지, 아저씨. 대답 크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면은 너 손해예요. 갑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할 만한 게 별로 안 보여서요. 얘는 뭐냐, 근데? 아, 이거, 아. 얘는 우리가 뭐 쓰는 거야, 여기? Someone like you 쓰는 거죠. 얘가 뜻이 뭐라고, 선진아? 예, 너 같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 너를 좋아한다라면 여기 likes가 돼야 돼요. Someone likes, like you, likes you. 이거 쓰는 거죠. 얘는 전치사라, 전명구라 날라가고, 얘는 타동사라. 전목이냐, 타목이냐의 얘기예요. 다 목적어 나온 거고요. 결국은 고3까지 가도 이게 다예요. 세상에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If you are like me. 고3 연계 교재 나온 문장이에요.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해석을 못해. If you are like me, you like, you will like me. 이거 해석 어떻게 되는 거냐? 정우야. If you are like me, you will like me. 해석해봐. 그게 어떻게 좋아한다면 되니 이게? 야, 이게 어떻게 좋아한다면 되냐? 야, 동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동사 뜻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
전치사 아니니? 네가 나 같은 사람이라면 넌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 말이죠. 해석을 못 하더라니까, 고3짜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아, 그때는 학교 때려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고3, 고2도 받고 고3도 막 그랬더니만 정말 문법 하나도 안돼 있는 애들을 받아서 결심한 거 아니야. 고등학교들 안 받는다. 중학교에서 다 가르쳐서 고등학교 보낸다. 얘는 둘다 타동사인데? 그치? 둘다 타동사네. 나는 희망한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네가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기를 바래. 이 말이죠. 해석을 못해요.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얘들은 다 전면구예요. 전면구네요. 얘도 전면구고요. 갑니다. 예, 저런 건큰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뭐 depend on 이런 건 그냥 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In addition to가 정말 어려운 단어라고? 어휴, 말도 안 돼요. 질문하세요. 아, 그래도 훑어는 봐야지. Concentrate 뭐 나오는 거야? Concentrate on 나오는 거 같은 말이 뭐야? Focus on이고요. 대답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 질문하세요. 질문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너무 단순한 문제들이라. 얘는 48번에 S는 He attended the meeting. 이 attend는 뜻이 세 개잖아. 여기서처럼 타동사로 쓰이면 참석하다고. 자동사로 뭐가 있냐? Attendant가 뭐야? Flight attendant. 그때 attendant 뜻이 시중 들다죠. Pay attention to 할때그 attend는 뭐야? 집중하다잖아요. 얘는 타동사예요. 얘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at 같은 거 쓰면 틀려. 얘는 타동사라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Answer me. Join us, follow me, discuss it, enter the room. 했잖아, 이거. 타동사 혼동어미. 그게 제일 많이 나온 애들. 열몇개 써줬잖아, 여기. 핸드아웃 앞뒤 페이지 꽉꽉 채워서. 니네가 이 핸드아웃들이 얼마나 너 고등학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니가 지금 너무 신경 안 쓰고 사는데 복습 안 하면 큰일 나, 얘들아. 이거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못해. Answer me.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된다고. 전치사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참석하다, 시선을 다 집중하다. 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까지 외우겠잖아요. 너 이거 주관식으로 한번 본다니까, 그러네. 네 아이들 방치시키지 마. 이거 몇 번을 봤니? 한두 번인가 보지 않니? 저거 시험. 많이 틀려, 얘들아. Enter into the room. 많이 틀린다고. 그, 마이, 이 나오는 거야. 참고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 우린 지금 as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요. As a representative 되는데, TIV가 사람인 경우죠. TIV가 사람인 경우가 뭐가 있니? 다른 얘기인데, relative. 얘는 친척이죠. 이게 TIV가 사람 인자 쓴 거야. 친척이고, detective. 얘는 탐정 뭐 이런 거 아니야? 밝혀내는 사람? 뭐 이상하다, 이거? 디텍티브 썼는데 덱티브로 쓰고 앉아있네. 아, 조그맣게 써야 되네. 디텍티브 써야지. 그걸 또 따라 쓴 녀석은 뭐니? D는 반대고 텍트가 카버잖아. 그뭐 하는 겁니까? 아니. 야, 그래서 저 디텍트란 단어가 어디 써 있냐면, 얘들아, 네 능률에 했어. 니네 1학년 거 버전 깼잖아. 능률에서 D가 반대예요. 텍트가 카버란 말이야.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걸 벗겨버린 거니까 알아내다 아니야. 얘가 뭐 위에 써 있어? 프로텍트 위에 써 있잖아요. 텍트가 카버고요. 프로가 앞이니까, 앞을 막은 거니까 얘는 보호하다고. 디텍트는 그럼 어근이 같은 말이 뭐야? 디스커버잖아요. 디스가 반대고 카버는 카버니까 뜻이 같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 얘들아. 텍트는 이거밖에 없어. 어쨌든 대표자로서 뭐뭐로서네요.
얘는 뭐뭐로서 같은 것 중에 이건 뭔데? as 얘는 뭐뭐함에 따라서라는 접속사야. 얘는 전치사, 전치사. 얘는 뭐뭐함에 따라 쓰시고요. 3번은 as your mother said. 이건 뭐뭐처럼 아니야? 그 여자의 엄마가 말한 것처럼. 얘는 뭐뭐 할 때겠네. 얘는 when하고 같으면 뭐뭐 할 때가 되겠네. 뭐뭐 할 때. as는 handout에서 만들었죠, 심지어. 같은 해석되는 거 용법 고르게 한다고 handout 만들었고, 문법 문제도 거기 있어요. 도치된 거. brave as she is, she was, she lost.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넘어가자. 어우, 많기도 하다. 질문하세요. 얘는 until과 by의 차이점은 until은 뭐야? 물결 표시까지 쭉이고요. by는 물결 표시까지 끝 이거잖아요. 오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오래하고 있네 또. 4시까지는 돌아오겠다. 그러면 얘는 until이 안 된다고요. by 써야 된다고요. 얘는 현재 완료 같은 거 없으면 딱 좋겠네. 얘는 몇명 사이냐 이거 아니야? 넘어가죠. 질문하세요. 냉방병이 걸리나? 왜 춥냐? 넘어갑시다. 왜막 넘어가요? 아, 그게 아니라 질문도 없고 전치사 부분이라. 예, 거기까지 해서 전치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하는 부분을 나갑니다. 자, 현재의 습관, 사실, 진리는 항상 현재 시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와. 현재의 습관, 동그라미 1. 사실, 동그라미 2. 진리, 동그라미 3. 항상 현재 시 쓴다고 그랬는데, 여긴 없지만, 4도 있고요. 또, 5도 있네요. 야, 좀, 길이를 생각하고 써. 길잖아, 좀. 0.3 어딨어? 그래서 4는 속담 같은 거 또는 속담의 인용 같은 거 이건 현재형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없냐? Practice makes perfect 이런 거는 옛날에 누가 말했다 그래도 Practice makes라고 써야지 made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책, 영화, 내용. 이건 항상 현재형 쓴다고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Ted said that he goes to bed at 11 p.m. on weekdays. Weekdays는 평일을 말하죠. Weekend의 반대말이고 상식을 알아놓으세요. 이거 내가 하는 개그 아니야. 이거 얘기했더니 애들이 안 웃어. 안 웃으면서 비웃듯이 이러는데 아니 개그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Reader's Digest라고 하는 책에 일주일 중에 가장 약한 날은 가장 강한 날은 영어로 돼 있는 책이야 그게 가장 강한 날은 이때만 뭐가 답이야? 일주일에 가장 강한 날이 언제야? 일주일에 가장 강한 날이 Saturday하고 Sunday예요. 왜? 나머지는 무슨 days야? Weekdays라고요. 이게 WEAK 약한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제발 그 비웃는 표정 짓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뭐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 런앤히트 같은 소리가 앉아 있네. 그래서 윅데이즈와 위크엔드 얘기할 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니네. 지금 내가 방금 한 농담. 안 웃겨도. 안 웃기는 얘기야. 어디서 들은 얘기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쳐다보고 있으면 화내라는 거지, 그거. 갑니다. 테드 세드가 얘가 주절이라고 했잖아요. 데프터 네모 가로인데 여기서부터는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보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잖아요. 사진 정리한 거잖아.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요.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가 와도 되고 미래가 와도 되고 과거도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럼 종속절의 시제는 기본적으로 과거나 대과거일 수밖에 없다. 여기 막이 쳐져서
여기로 못 넘어가요. 즉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가 안 된다고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잖아요.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 왜 나와요? 예외라고요. 왜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he goes to bed 같은 게 왜 현재에 나옵니까? 이게 현재의 습관이라서 그렇다고요. 연결해. 시제일치 이런 거 모르는 애들 많다. 니네 삼학생제 풀어보면 알지만 시제일치가 자주 나오잖니. 왜 그러니? I didn't know that swallows. 그러니까 얘도 이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sad인데 왜 goes냐? 얘는 didn't know인데 얘는 왜 migrate라는 현재형 나오느냐? 얘는 learned인데 얘는 왜 set라는 현재형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Swallows migrate to Korea in April은 사실이란 말이야. 현재형 써야죠.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 딸은 배웠대요.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걸. 대단한 거 배웠네. 얘는 뭐야? 얘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현재형 써야 된다고. 앞에 주절의 동사의 시제하고 상관없이. 다시.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얘는 과거나 과거완료 나와야 돼요. 근데 왜 현재예요? 예외라고요. 속담, 책 영화 내용 갑시다. 속담은 쓰자 he said로 시작하는 문장 쓸 거고 밑에는 로미오 이렇게 나갈 거예요. He said 뭐라고 말하는 거야? That practice makes perfec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sad인데 얘는 왜 makes입니까? 얘가 속담이라고요. Romeo says I love you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줄리엣. 프랑스 발음으로는 줄리엣이 아니고 주위에 이렇게 발음되대. L이 발음이 안 나서 주위에 이렇게 발음해요. 어쨌든 로미오가 말합니다. 나노 사랑해. 그 얘는 왜 로미오는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1400, 1600년대? 왜 현재였습니까? 책 내용이잖아요. 현재형 쓸 수 있다니까요. 얘를 너네가 몇 과냐? 주제명 12과에서 가정법 12과 12과의 마지막 핸드아웃이 주제명이거든요. 예, 이게 주제명이에요. 예, 고등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 기말고사 모의고사 할 거 없이 이런 애들이 나오면 주장 제한 요구 명령 같은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대절의 내용이 미래지향이나 당위일 때 should가 나오고 얘가 생각돼서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도훈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주장, 제한, 요구, 명령? 안 들어봤어? 뒤에 should가 나오고 얘가 생략되기 때문에 원형 나와요. 여기 과거형인데 왜 go가 맞아요? should가 생략돼서 원형 나온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go1 뭐 이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기억 날런지 모르겠지만 고3, 고2, 고3 때 나와요. 저희는 중3인데요. 너네 이 책 끝나면 고3까지 끝난다고.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니네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래. 그게 무슨 말인지 네가 느낄 때가 올 거야. 봐봐. He proposed. 얘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언급하다예요. 이렇게 되면 그의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Every human being behaves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제안하다란 뜻이 아니라서 should가 생략돼가지고 behave가 나오는 이게 아니라고 칩시다. behaves는 왜 나옵니까? 얘는 과거형인데 이게 시제일치 예외예요. 뭐야? 책 내용이라고 했었잖아. 책 영화 내용은 시제일치 예외에 들어간다. 429페이지 돼있다고 써요. 해놨다니까? 니네 12가 가정법의 맨 마지막 핸드아웃이 가정법의 현재에 해당하는 주제의 의결충성권이라는 핸드아웃이거든? 거기서 했어 저거. 기억이 안 난다고? 너 계속 저거 반복해서 보라고 여러 번 얘기한다. 너 내년 2월달쯤에 마무리할 때쯤에 후회하지 마. 자 갑니다. 이건 뭘 외우는 겁니까? 요 애들이 T예요. 요 애들. 뭐가 문장은 얘가 T고요.
요 다섯 가지가 T예요. 1에서 5. 1에서 5. 그러니까 언제 현재형 써? 다섯 개 써. 그럼 이거 쓰라고요. 1번에서 5번까지가 T예요. 그러니까 얘 쓰라고, 얘. 얘 다섯 개 쓰라고. 항상 현재 쓰는 거 다섯 개 써. 그럼 이거 써야 된다고. Migrate의 MIGR은 어근이 뭐야? 얘는 move에 move. 그게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왜 너는 안 나오니? migr가 어근이 move예요.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건 뭐야? emigrate고 사람이면 emigrant 하면 얘는 사람 아니야? 이게 밖으로 나간 사람 아니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냐? immigration 아니야? 안쪽으로, IM은 into잖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니네 해외여행 갔다 들어오면 immigration 들어가잖아요? 안쪽으로 이주한 사람. Migratory birds가 뭐야? 얘가 움직이는 새니까 얘가 철새예요. 텃새는 뭐니? Sedentary birds 하면 SED가 어근이 뭐야? 안 따잖아요. SED가 SIT 아니야. 그래서 앉기 편한 차가 뭐야? 세단형 차를 앉기 편한 승용차라는 거 아니야? Sedentary birds는 텃새입니다. 텃새. 같은 말이 resident잖아요. RE는 뒤고 SID가 뭐라고? 안 따라고요. 뒤에 앉아 있는 거고 얘는 앉아 있는 거고. 고2, 고3 때이 수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지금 하세요. 너네 그리고 자,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 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 시제 쓰는 애가 있구나. 얘는 역사적 사실 하나구나. 얘 이거 뭐 하나밖에 없어. 얘가 T인데요. 얘는 외울 필요 없겠죠. 뭐요? 이런 거,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요. 몇 톤씩이야, 이거? 베프트 문법은 뭐냐, 주하나? 네가로죠. 얘는 무슨 대시야? 접대시야, 관대시야, 관부대시야, 접속사대시야, 관계대명사대시야, 관계부사대시야. 무슨 대시야, 재민아? 접대시, 접대. 접대시니까 얘는 플러스 뭐야? 완이고요. 두꺼워. 이 접대는 생략이 가능해요. 왜 그런 거야, 재민아?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접대는 생략이 가능해요. 너 고등학교 가가지고 밑줄 친 부분 중 생략 가능한 걸 모두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넌 깝깝한 거야. 몇 형식이라는 거야, 이거? 정우야, 몇 형식? 어디다 밑줄 치니? 톨드에다 밑줄 쳐줘. 몇 형식? 얘들아, 손가락, 몇 형식? 예, 4V죠. 4형식이에요. IODA, DO, DO예요. 우리가 외운 문장 뭐야? Tell me something이요. 얘가 4형식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해요. 4형식 수동태에서 그 역할을 다하죠. I was told this. 나는 이걸 들었다죠. 4형수, 5형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갑니다. 아빠는 나에게 아메리카들에게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얘가 was에 슬래시하고 뭐 쓰면 틀리는 거야? 어저께 말했어. 1492년에 발견됐다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had been 써야죠. 과거 완료 나와야 될거 아니야. 과거보다 더전 시제는 과거 완료 써야 될거 아니야. had been discovered 수동태죠. 이게 안 돼요. 왜? 예, 역사적 사실이라 그냥 과거 시제 쓰지 과거 완료 쓰지 않는다고. 내려가자. 예, 이게 이제 시차니까 had been 하고 told 하고 해서 시차 물음표 x 시차라고 생각하고 had 핏기 쓰면 안 된다고요. 너 나중에 고2 때나 고3 때 서술형 문제 풀다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길 바래요. Sora was much healthier than last month than she is now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가 시험 문제가 뭐가 가능하냐면 is에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주하나?
아까 330 했잖아. 여기 뭐 쓰는 거야? 이준아, 이즈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더즈 써야죠. 왜 이거 이즈인 거니? 빨간색 해야 되네. 얘는 왜 이거 이즈인 거냐? 이준아? 워즈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했던 거 나오네요? 아까 했던 게 나오네, 정말? 얘를 뭐라 그러는 거야? 시대 곱하기 2는 뭐라고? 대조라고요. 아까 했던 게 나오네요? 주제 찾은 거야, 너 지금. 그러면 또 물어볼게, 정우야. 이즈 다음에 생각된 말은 뭐야? 헬스가 쓰지, 헬스. 소라 was much healthier last month than she is health now.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건강한 것보다 지난달에 훨씬 더 건강했었다고요. 그럼 이 여자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닌데? 예. 훨씬 저번달에 건강했는데 지금 악화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헬스가 생각된 거 여기 있잖아. 머치는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뭐라고 쓰는 거야? 재미나? 베리라고 쓰죠. 그쵸. 비강이에요. 비강에 뭐가 있니? 패스 미 얼라스 써야죠. 불러. 앞 글자 따가지고 패스 미 얼라 이렇게 발음하는 거 어거지로. 불러. far, even, still, much, yet 이런 애들은 뜻이 다 뭐야? 비강이야. 비교급 강조. 뜻이 뭐야? 훨씬이에요. 사진 정리해. 얘는 비강이고요. 원강이라고 하는 건 원급 강조죠. 원강은 뭐가 나오는 되는 거라고? 다른 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시험 문제 다른 게 나온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원급 강조 뭐야? 매우란 뜻을 가진 very가 나오는 거죠. 얘가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슬래시하고 very 쓴 거예요. 그 여자는 지난달에 훨씬 더 건강했었다. 뭐 이렇게 돼서 얘는 왜 시제일체 안 시킵니까? 과거형이 되기 위해 과거형 안 나오고 현재형 나옵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대조시키기 위해서. 예, 네, 그럴 수 있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법, 평서문의 합법 전환 갑니다. 자, 직접합법과 간접합법은 우리가 1과에서 간접음이라고 하는 핸드아웃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참 힘들게 1과를 했었죠, 우리가. 예, 이게 간접음문은 2-1 해가지고 총 4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1이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 what she bought에서 의주동, 2가 의주 동이 나오죠. 왜요?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라서 그렇죠. Who can solve it? 평서문 어순이 뭐야? Who can solve it이죠. 얘가 주어면서 의문사니까 1H, 8WH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3은 뭐야? 비스켓.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기에 의주동 되면 안 되고 후가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거 아니야. Who do you think you are에서 비욘세 노래 틀어주지 않았니? Who do you, who do you,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렇게 나오는 거 했잖아요. 4번이 뭐야? 얘가 3이야. 4번이 뭐야? 얘가 4잖아요. 말하자면 간접음문에서 의문사 없는 거 해가지고 if 애들이 나와야죠. 왜냐면 이 직접합법 의문문은 이 안에 뭐가 없어? 1H, 8WH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얘가 1H, 8WH가 있으면 의문사가 있으면 의주동 하면 되는데 의문사, 주어동사. 여긴 이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잖아요. 1H, 8WH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if나 whether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if나 whether 같은 단어가 나온지 안 나온지는 누가 알려주는 거야? 얘가 대시마저 if가 마저 누가 알려줘? 여기에 if, 야, 뒤에 she was rich 똑같잖아. 여기 she was rich하고 여기는 대신데 여기는 왜 if냐고. 누가 알려줘? 얘가 if가 맞는지? ask가 알려준다고요. 그럼 이 ask 같은 단어만 외워놓으면 고3까지 끝이라고. 고3 거 보여줬잖아. 저 되게 중요해 얘들아. 고3 연계 교재 묶음 문제였다고. 근데요 이게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She said I do this to please my mom.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나는 그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착한 딸이네요. 예, to please my mom 이렇게 돼 있는데요. sad는 sad로 그대로 가는데 이제 직접 합법을 간접 합법으로 바꾸면서 접속사 대시 필요하죠. 얘는 왜 동그라미 가로가 쳐 있냐면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I는 이 여자잖아요. she로 바꾸고요. do는 아까 얘기했잖아.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완료 나와야 돼. 디드로 바뀌어야 돼. 두가 디드로 바뀐 거고. 디스는 해석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난 이걸 했어. 아, 난 이걸 하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그 여자가 말하는데 그걸 한 이유가 엄마 그 여자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거를 난 이거 하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그 여자 그걸 하는 이유가 엄마를 위해서라는데 그 여자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디스가 데스로 바뀌잖아요. To please her mom 이렇게 되어 있네요. My mom이 이 여자의 엄마고 전달할 때는 그 여자의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데 라고 그 여자가 말하되 간접어법이라고. 이건 외워야 돼요. 니네가 입에서 직접어법이니 간접어법이니 간접음음문이니 의주동이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너몇달안 남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 네 인생 가지고 실험하지 마. 네가 처음이 아니야. 네 나이 때 애들을 몇 회째 20년 넘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여기 있는 this나 these는 직접 합법일 때는 이걸 쓰는 거고 that이나 those는 간접 합법일 때 쓰는 거구나. 예, now then 여기 똑같습니다. 봐봐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I'm happy now. 나 지금 행복해. 그럼 간접어법으로 바꾸면 그때 그 사람 행복하다 그러던데. 난 여기가 좋아. 거기가 좋다 그러던데. 난 오늘 행복해. 그날 행복하다 그러던데. 나 어제 밥못 먹었어. 그 전날 밥을 못 먹었다 그러던데. 나 내일 학교 갈 거야. 다음날 학교 간다 그러던데. 어젯밤에 그 전날 밤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지난 일요일에 그 전주 일요일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요것들을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건 외우자. Previous는 PRE가 어근이 뭐야? 이전이잖아요. BI는 보다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니까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봐봐 얘들아, before는 어근이 뭐야? be가 존재하는 거고 for는 앞이잖아요. 앞에 있는 거니까 이전이란 뜻 아니야, 어근이. 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가자. 이거죠. 방금 우리가 보고 온 거를 아주 짤막하게 만들어 놓은 핸드아웃 아니니 432에다 붙이자고 해서 전에 했던 거예요. 의문사가 나온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의문사 중에서 1H, 8WH 중에서 얘가 명사란 말이야. 그럼 플러스 불이에요. I don't know who he is 이러면 who가 없으면 네모 가로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 가로 안에 뭐가 없냐? 주격 보호가 없잖아요. he is 다음에 보호가 없잖아요. 여기 얘들은 뒤에 불완전문이 오는 애들이고 얘는 음사로 나오는데 얘는 부사들이니까 플러스 완이 나오잖아요. 완전문이 나오잖아요. 플러스라고 쓴 거야. I don't know why he is there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얘가 없어도요. He is there 일형식이잖아요. 그 남자가 거기에 있다. 완전문 나온다고 플러스 완.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음은 어떡합니까? 접속사 if 애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얘들도 플러스 완이에요. 그럼 접속 의문사 2이 부사들하고 여기 접속사하고는 둘다 플러스 1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 왜안 나와? 그렇게 되면 문법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시험에 내면 안 돼요. 그럼 뭐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얘 불이어하고 얘 플러스 불이잖아. 얘 불이어하고 얘 플러스 1이잖아. 그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I don't know if he's there. 나는 모른다. 그 남자가 거기에 있는지 아닌지를. 이때 if는 왜 that은 아니고 if냐? 앞에 I don't know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말들을 모아놓으면, 그것만 알면 여기 if가 나오는지, that이 나오는지 알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가 원래 의문문이었다는 거예요. if 왜 들어가야 돼요? 의문사가 없다면. 의문사 있으면 이거 쓰면 되고, why가 됐든, who가 됐든, 네 고등학교 내신 여기 달려 있어. 이때 if 네모가로 치는데 왜요? I'll be happy if he is there. 그러니까 시험 문제 쉽게 내면 뭐예요? 밑줄 친 if와 같은 걸 고르시오. 네모가로 치는 걸 고르라는 거죠. 얘는 꺽쇠 치잖아요. 얘가 부사인지 얘가 명사인지 어떻게 하냐? 나머지가 얘는 불완전문이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얘는 나머지가 여기 I'll be happy가 완전문이잖아요. 이형식 부사 나와야죠. 얘는 뜻이 달라요. 뭐뭐 라면이고요.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얘는 또 거기다 또 시조부현재까지 시험에 걸려요.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 현재형이 미래하고 같은 거라 여기 will be 쓰면 안 돼요. 여기 will be인데요. 미래인데요. 여기 미래 쓰면 안 돼요. 현재 써야 돼요. if하고 대신 둘다 접속사인데 he is there 이런 식 완전문 나왔는데 이게 완전문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판단하니? if하고 대신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인데 뒤에 완전문 나오는 거는 답을 못 골라요. 답이 뭐니? if야 대시야? 대시 답이에요. 왜? 이 앞에 말이 I know 알고 있대잖아요. 의문문일 수가 없다고요. 이런 단어들을 외워야 된다니까요.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면 고2 고3에 나올 문제 이게 냉방병 걸려나 왜? I know what he wants와 I don't know what he wants가 있는데 얘하고는 품사가 다른 거예요. 왜요? 얘는 don't know가 나왔으니까 뒤에가 의문문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의문사예요. 얘는요? 얘는 그게 아니잖아. 알고 있는 거니까 의문문이 아니니까 얘는 선포관이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해석도 약간 다르잖아요? 얘는 무엇이라고 해석한다니까? 무엇을 그가 원하는지를. 얘는 그가 원하는 것. 고3 거야, 고3 거. 밑줄 친 what을, 얘를 내겠죠, 시험에. 밑줄 친 what과 같은 걸 고르셔. 그러면 넌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이게 앞에 있는지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문법책 서점에 가서 보면요. 아주 솔직하게 써놓은 문법책이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what을 의문사인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찾아, 서점 가가지고 심심할 때 한번 찾아봐. 심심한 때 서점 가서 그런 거래요? 네가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그러고 살아야 돼, 지금. 서점에 가가지고 공부 이외에 꼭 사야 되지 않는 책을 펼쳐본 적이 없지. 왜 그러고 살아? 야, 신분당에 서점 없어졌냐? 무슨 영풍문고가 뭔가? 아, 갔다가 그거 아무것도 없어. 무슨 강아지들 있던데 봐. 애완동물 샵 있어. 그래서 그것만 한참 보다 왔네. 그럼 교보문고밖에 없는 거야? 아, 뭐 이래. 얼마나 신분당에 사람이 많이 사는데 서점이 없어지니? 매 먹잡판만 돼 있고. 아, 딴소리 그만하고 그럼 서점 한번 가보세요. 일반 웬만한 서점에 참고서 많이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라고. 자, 의문의 화법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봅니다. 자, He said, Do you know a guy named Charle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일단 크게 큰 틀을 지읍시다. 뭐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 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접주동이라는 거 아니야. 접속사, 주어, 동사. if에도 나와야지 뭐. 얘는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화법전환.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의주동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의문사, 주어, 동사. 너가 나중에 대학생 돼가지고 과외하면서, 네가 과외를 고등학생 데리고 과외하면서 내 얼굴 떠오르나 떠오르나 봐봐. 여기 떠오를만한 사람이 몇명 있어요. 고2, 고3 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있어요. 대학교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있어요. 갑니다. 접주동 있는데 가보는데요. He said, do you know a guy named Charl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do you know a guy named Charles는 의문문이긴 한데 뭐가 없어?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럼 절과절을 연결할 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뭐 아니면 뭐? 관계사 아니면 접속사인데 접속사로 나와야지 이 절과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여기 있는 절이 연결될 거 아니야. 이 if 애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얘가 접속사예요. 이건 접속사고요. 플러스 1이고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였다고?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의문문이기 때문에 if 헤더링 맞지 뭐가 안 된다고? 슬래시하고 대시 안 돼요. 얘는 접대시인데, 접속사 대시인데, 얘도 플러스 1인데 왜안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if 헤더링 맞다는 거야? 이 에스크트란 단어를 보면 전달 동사라고 하는데 얘가 뭘 말하는 거야? 이 뒤에 부분이 의문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if 헤더 나와야 된다고요. ask, wonder, find out, doubt, question, decide, determine, I don't know, I'm not sure, I want to know 같은 게 나오면 if 헤더 나와야 된다고요. 너 고3 돼가지고 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책에 안 나와. I knew a guy named Charles. 얘는 몇 통수요? 아니, 니가 지금 337을 30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왜안 나와? 이건 5형수예요. Called, named, marked, titled, regarded, considered, thought, believed, elected 나오면 무슨 상황 된 거야? 파란색 플러스펜 들고서 뭐야?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동가로가 되는 거고요. 다 했던 거 복습하는 거잖아. 미션, 여기는 뭐가 생각된 거니? 주하나? Who was겠네요. New 때문에, 그쵸? 예, Who was가 생각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에요. 그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얘는 그럼 밑줄 치고, 뭐야? OC가 되는 거죠. 예, 얘들아. 그러면은, 이, 가이하고 찰스가 이퀄인 거야. 그러냐? 왜요? 평소문화는 뭐야? Somebody. Named a guy. 찰스잖아요. 그럼,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이퀄이잖아. 명사면. A guy가 찰스예요. 이게 지금 월요일이라, 내일 지금 고등학교들 모의고사 보러 와? 그 고3 애들은 작년 수능 가지고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작년 수능 문제지 시험지예요. EBS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야 니네 어떻게 설명하는데 한 놈은 잘 알아들어요. 한 놈은 못 알아들어요. 그한 놈은 나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죽으라고 이짓한 거야.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s-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cy pricing used by lawyer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예요. Contingency pricing도 어려운 단어예요. 수능 문제라고. 얘는 어려운 단어는 보통 모의고사 밑에 뜻이 나와야 되는데 걸렸어. 뜻이 나와야 되는데 intimidate 같은 허접한 단어가 뜻이 나와. 얘는 timid가 소심 아니니까 소심하게 만들다 아니야. 위협하다. 능률에서 했어. 능률복과에서 다 했다고. Contingency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뭔지를 여기 보면 알수 있다니까요. 봐봐라, 콜드니까 오형수죠. 그럼 뭐하고 뭐가 이퀄이야? 이 컨텐전시 프라이싱하고 얘하고 이퀄이잖아. 그렇지 않아?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니까. 얘는 앞에 이형식이 나와요? 그럼 얘 누구랑 이퀄이야? 얘랑 이퀄이라니까요? 폼하고. 그렇잖아, I am John이니까. 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가 얘란 말이야. Contingency pricing이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매기기예요. 얘 뜻이 뭐냐면 승소시 보수 약정, 즉 결과가 이겼을 때 재판에서 이겼을 때돈 주겠어. 이거란 말이야. 얘가 얘예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요. 네가 알아서 풀어야 돼. 왜 1, 2, 3, 4, 5형식, 3형수, 4형수, 5형수 죽으라고 했는데 네가 모르는 거야. 어저께 이거 아니, 월요일날 수업하는데 한 애는 이게 도대체 왜 뜻도 안 나와 있고 이거 수능에서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여기 있잖아. 얘 아니야? 왜 이건지 얘와 얘하고 같은 건지 어떻게 알아? 이래서 방금 설명하고 했더니만 별로 할 말이 없죠. 늦게 와서 그러게. 중3 말에 와서 그러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살아보자 해가지고 3학년 중3 이맘때 새로운 학생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가이가 찰스예요. 나중에 모의고사 하면서 합시다. 어쨌든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아니라고 했을 때 요게 요렇게 되는 거구나. 티하시고요. 자, 의문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얘네 둘이 T인데요. 그 문장 바꾸는 게. 이거 끝내야 돼.
수능 문제 괜히 구해주지 말고 시간 없어 죽겠다면서. 좀 깨달아 제발. 니네가 가자. The police said. 경찰이 뭐라고 말합니까? What did you see in the basement? 그러니까 said가 예를 들면 어제예요. 어제 경찰이 말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너 지하실에서 뭐 봤어? 얘는 그러면은 did는 시제가 언제라는 거야? 그제라는 거 아니니? 응? 야, 어저께 물어봐요. 너뭐 봤었냐고, 보냐가 아니라 봤었냐 그러면 그 전시에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경찰이 얘기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없다면 the day before yesterday 나와야 될거 아니야. 너 그제 뭐 봤어, 지하실에서. 이게 맞잖아요. 바꾸라는데 이걸 동일시로 쓰고 앉아 있어. 얘가 어떻게 동일시제니? 얘하고 얘가 시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뭐야? 시차잖아, 시차. 시제 동일이 아니라 시제 차이라고요. The police asked, 물었어요. What, ER을. Asked하고 had seen하고 연결해서 뭐야? 시차잖아요. 시제 차이라고요. 경찰은 물었었다. 무엇을 내가 봤었었는지를 지하실에서. 얘는 디디였는데 왜 과거 완료로 바뀌어요? 얘는 과거. 갔다 왔다. 얘는 과거인데 과거형이 되는데 얘는 과거가 왜 과거 완료가 되나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런 거를 고등학생한테 처음 보지 말라고. 필기하시고요. 거기까지 해서 거기까지 해서 예, 요거까지 사진 찍어 올릴 테니까 예, 사진 정리하셔서 팁니다, 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고3까지 이걸로 끝이야. 끝은 아니고 이게 큰 뼈대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합시다. 6월 2일이겠네. 1일날 시험이네. 그치? 6월이. 자, 원활 날틀은 합쳐서 두 페이지 이상 해오는 건데요. 날틀 안, 없죠? 오늘 시험 안 봤으니까. 자, 토픽 센텐스 TSS 누적 3시간 보고 오시라고요. 필기까지 하셔야 돼요. 서치죠, 서치. 오래간만에 뜨면 S가 뭔지, 뭐야, 진짜 기억이 안 났어, 씨. 자, 밑에 유튜브로. 자, 보세요. 33에서 36은 아까 내가 해준 거라 사진 정리고요. 29에서 32는 내가 아까 안 해줬잖아요. 링크 올려놨 거랑 그 버전으로 시청하시라고요. 37에서 40은 풀고 해설 쓰시라고. 이게 다음 숙제 아니야, 한 페이지. 이건 오늘 원래 숙제였다고. Q가 뭐예요? 330 얘기라고. 330. 아까 처음에 했던 거. 330에 T가 있어요. 그 시험 볼 거고요. 17과죠, 여기. 17과에. 예, 좀 됩니다만. 17과에 5월 31일 수업분이라고만 할게요. 오늘 수업한 것만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330은 아까 사진 보고서 하는 거고요. 17과 단어. 예, 해야 돼. 17과 단어. W는 word 단어. 시험 보겠습니다. 5개 시험 보겠습니다. 330에 아까 T가 있었잖아. 거기 T 시험 보겠다고. 그리고 마더텅 17과 오늘 수업한 것만 시험 보겠다고. 아까 330한테 얘기했는데. T 하겠다고. 시험 보겠다고. 거기 T가 있어요. 사진 보면. 아까 했었잖아.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